너무 창피해. 빨리 들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진짜 웃겨. 언제나 곁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네, 샤이니 민호 오빠의 전화가 왔었는데 11월에 전역을 하면 예리한 방에 꼭 놀러와 주신다고 하는데 언급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좀 약속을 지키는 중이에요. 오빠 꼭 나와주세요. 아무튼 시키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휴가철 방학 혹은 휴가를 맞아 어딘가로 훌쩍 떠나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과 창밖에는 쉴새 없이 들이치는 빗방울까지 휴가 하나조차 내 맘 같지 않죠. 이럴 때 시원하게 스크린으로라도 바다를 만끽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사상 최초 영화 배우님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배우 이학주님이 저희 예리한방에 찾아와 주셨어요. 이학주님, 예리한방에 어서오세요. 저는 스트리밍 DJ 예리입니다. 어머, 어머, 오신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와, 정말. 예리한방에 찾아와 주신 네. 첫 배우님. 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그 나쁜 놈. 배우 이학주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학주입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어떡해! 네,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정말 진짜 좀 화제였는데 네네. 제가 정말 열렬 시청자로서 좀 쳐다보기 무섭네요. 아,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부부의 세계 끝나자마자 드라마 야식 남녀까지 좀 네.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요즘에 좀 쉬고 계신지. 저는 요즘 JTBC 드라마 사생활 촬영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열혈 형사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서운 역할 아니고요. 근데 오늘 진짜 이렇게 만나보니까 인상이 너무 또 다르네요. 뭐 아무래도 평상시 생활에 박인규처럼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뜨고 다닐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박인규는 빛 이렇게 크게 떴을 뿐인데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키워드를 저희가 여기다 적어드리는 코너예요. 뭐 홍보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있죠. 무엇인가요? 8월 13일부터 이제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라는 영화 개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홍보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막 써야 이런 거는 원래 좀 아시거든요. 도와주신다. 감사해요. 예, 뭐. 근데 진짜 느낌 있게 쓰시네요. 아, 감사해요. 8월 13일도 좀 8월 13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잘 썼다. 그쵸? 진짜 잘 썼어요. 근데 진짜 뭔가 창의적이잖아요. 개를 저렇게 크게 쓸 줄 몰랐어요. 자, 저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네. 어서 오시 게스트하우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네. 마음껏 자랑해 주셔도 돼요. 어서 오시 게스트하우스는 취준생 5학년을 다니고 있는 중근이라는 친구가 기숙사 신청을 실패하면서 서핑샵에서 일하게 되고 네. 서핑을 배우게 되고 서핑 배틀까지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서핑을 배우... 그때 배웠죠. 네. 아, 그때 배우신 네. 거구나. 네. 고생하셨겠네요. 뭐 아무래도 겨울에 그러니까요. 서핑 슈트를 입고 하니까 좀 춥긴 했죠. 아니 여러분, 이렇게 고생한 영화가 8월 13일에 개봉한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꼭 진짜 보러 가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제 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돈 주고 네. 봐야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원하게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 콜라보 구호 외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네네. 제가 예리한 방 하면 네. 어서 오시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해볼까요? 네. 자, 예리한 방 어서 오시게.
신속 정확하게 이학주 배우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신문십답 코너예요. 일단 신문십답부터 할게요. 네. 좋아하는 걸그룹 노래가 있다면? 사이코. 어머.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핸드폰으로 그냥 어제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초창 보면서 늘 이건 다들 똑같은 네, 똑같을 것 같아. 독립영화계 강동원이라는 수식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하긴 한데 이제 모두가 그렇게 고운 시선을 볼 것 같지도 않고 아니죠. 좀 그냥 언젠가 한번 그 강동원 선배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한 정도? 네. 그렇게 넘어가시죠. 네네. 다음 지금까지 맡은 배역 중 실제 성격과 가장 흡사했던 역할은?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의 중근이가 제일 비슷해요. 오, 네. 오 다행이다. 박은규가 아니라서. 아, 네, 네, 네. 아무튼 다음.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의사요. 의사? 네, 의사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막 용어도 어렵고 네, 네, 네. 이제 막연하게 그냥 의사에 대한 동경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저를 보면 처음 봤는데 저를 보면 생각나는 혹은 어울릴 것 같은 역할이 있다면 혹시 뭐 없으시면은? 아니요. 그래요? 저희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거든요. 아, 네네네. 네. 잘 모르지만 뭐 에리씨 보면은 애들 좋아하실 것 맞아요. 아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 하면 되게 좀 그러면 같이 의사 저랑 같이 저는 좋죠. 저 껴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뭘 어떻게 껴드릴까 제가 껴주시는 거지. 가장 어려웠던 연기는? 부부의 세계 박인규 역할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한테도 네. 어려울 것 같아. 사실 맨 처음에 되게 걱정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거울을 보면서 아, 내가 참 무섭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로 보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볼까봐 좀 걱정했었죠. 근데 너무 그러기에는 아무튼 자 다음 같이 연기해보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한석규 선배님. 아 네. 전두현 선배님.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네. 저도 있어요. 누구요? 누구요? 아네 감사합니다. 쉬는 날이 있다면 집콕 아니면 무조건 외출? 아 저는 집콕에 더 아까운 것 같아요. 뭔가 계획 좀 짜야 되는데 거창하고 그래가지고 잘 못 자고 그냥 친구들 놀러 가는 거 보면은 아 재밌겠다 정도 생각하는데 누가 끌고 가지 않으면 잘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랑 약간 비슷하시네요. 아 제가 잠깐 조사를 했었는데 네. MBTI가 똑같더라고요. 아 정말요? INFP세요? 네. 열정적인 중재자. 열정적인 중재자. 맞아요. 이거 MBTI는 과학인 거 아시죠?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여름 두루마기까지 겹겹한복 아니면 한겨울 얼음물 수중 촬영. 아 이거 어려운데? 그래도 두루마기 겹겹한복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요? 한겨울에 얼음물에 수중 촬영은 절대 못 참을 것 같아요. 커튼 5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 찍고 하다가 사람 죽을 것 같아요. 맞아. 이런 촬영 요즘 많이 없죠? 근데 저도 한겨울 바닷물 수중 촬영을 했었죠. 물론 수트를 입어가지고 좀 그렇게까지 춥진 않은데 그래도 엄청 춥죠. 그래도 발바닥이 얼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이학주가 꼽는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 명장면은? 이걸 포인트로 보고 보러 갈게요. 듣고 아 이거를 듣고 네. 이제 갈지 안 갈지 아니죠 보러 가서 그 당면을 아 그 장면을 재밌게 보겠습니다. 그 장면을 아, 예. 딱 보겠다.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저랑 역시 INFP 열정적인 중재를 개그 코드가 맞네. 네 맞습니다. 명장면은 서핑 배틀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중근이가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네. 이겨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은 분명 웃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INFP죠. 지금까지 연기 인생 중 최악의 NG가 있다면? 제가 처음으로 이제 상업 영화 단역으로 나갔을 때인데 그때 상대 배우분이 전두현 선배님이었어요. 네. 스태프분들이 한 200명 정도 있는 것 같고 전두현 선배님이 나가실 때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거 하나였어요. 이걸 제가 한 17번인가 갔을 거예요. 아 진짜요? 조심히 들어가 죄송합니다. 조심히 들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뒤로 그런 적은 없지만 네네. 그날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쵸, INFP니까. 근데 진짜. 뭐 하이파이브 한번 치시네요. 근데 그때 전두현 선배님이 되게 도와주셨던 게 네. 계속 틀리고 힘들어 하는 걸 아니까 쓱 오셔가지고 대본을 맞춰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저에겐 꿈 같은 그런. 멋있다. 네. 네. 지금까지 들어본 닮은 꼴이 있다면? 박성. 네네네. 저 그 생각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아니요, 거기까지 할게요. 왜요? 왜요? 아니. 궁금해. 방송을 아시는 분이네. 아니. 얘기해주세요. 대학생 때 그냥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셉 고든 레빗이라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엄청 늦어요. 배우로서 듣고 싶은 말은? 뭘 할지 궁금한 배우? 어떤 역할로 나올까 좀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되는 그런 네, 것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아이돌이었다면 어떤 포지션이었을지 뭐 예를 들어서 메인 보컬을 맡을 수도 있고 댄스, 랩, 뭐 비주얼? 쟤 어떡하나 이러다가 이제 연기도 올라왔다. 괜찮으니까 이제 예리 한방 질문이에요. 이게 3초 안에 대답을 못하신다. 한방차를 마시는 건데. 근데 한방차를 좋아? 저는 싫어하죠. 아, 몸을 아끼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우, 그렇지만 이것까지 마시면서 그래. 아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자, 예리 한방 특제 벌칙 예리 한방차에는 세 가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녹용, 숙지황과 함께 들어가는 제가 엄청 싫어하는 이 재료는 무엇일까요? 절대 못 맞춘다 이 말이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지금 말해주신 거고. 네, 녹용, 숙지황 하나가 더 있어요. 진짜 무서워. 무서워. 시작할게요. 당근? 아니지. 뭐가 어찌 말아. 절대 못 맞출 걸 제가 준비했어요. 일부러. 아, 너무 몸이 좋아지는 거니까. 네. 하이. 하이. Did you know you were our first movie star here? Yes. Here's a Korean traditional tea that will make you even more handsome than now. Thank you. I want you to guess again what's in it. Ginger. Ginger. Thank you. Yeah, thank you. 컨셉이에요, 저기 영어로 들어오시는 게. 원래. 한국말 잘하세요? 원래 그 폼은 아니실 거예요. 그 폼은 진짜 잘하세요. 조금만. 너무 많이 마시는데? 그만 마셔도 돼요. 네,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진짜요? 어떡해. 이거 뭐 몸에 좋아지는 거라며. 맞아요. 한 잔당 4만 원이래요. 그럼 제가 마실게요. 근데 진짜 좋은 거긴 하대요. 이런 거를. 어머, 그만 마셔도 되는데. 어머, 이런 게스트 처음이다. 원샷. 진짜 처음이에요. 저 생강을 그렇게 안 좋아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맛이? 뭐 벌칙? 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순한, 너무 순한 맛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아니, 전 사탕도 있는데 너무. 그래요, 뭐 사탕 드세요. 좋아요. 네. 자, 한방차를 얼른 정리하고 예리 한방 2부로 넘어가 볼게요. 2부에서 만나요.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몰랐잖아요. 갑자기 해주니까. 친해졌어. 친해진 거 같아요. 그쵸? 편하네요. 편하네. 그쵸? 괜찮죠?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저요? 아니, 무서워. 아니. 예리잖아요. 네네. 촬영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좀 부담감을 느끼고 왔는데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친분이 없는 분은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약간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네요. 자, 그럼 2부에서 만나요. 같이 하실래요? 그럴까요? 예. 그럼 예리 한방 2부로 넘어가 볼게요. 네. 2부에서 만나요. 만나요. 댕댕미로 뭉친 두 사람. 선비님의 팬이기도 한데 진짜 얼굴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조금 못 알아듣는 말 패션에 관심이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요? 깜짝 놀랐죠. 아니요? 악사랑으로 끝난 적? 다 백발백중 찍으면 그냥. 아니요! 친해졌어! 언제나 곁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오늘도 난 여기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의 방 예리한 방